내가 늘 얘기하잖아요.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. 그건 뭐 하나의 트렌드로 우리가 참조하는 거지. 거기에 따라서 뭐 이러고 저러고 특별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. 우리는 그냥 묵묵히 미래를 향해서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갖다 받는 것으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봐요. 지지율 역전? 그게 뭐 국민들이 판단하는 건데 그 역전은 왜 역전이 되느냐 하는 거는 국민들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.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하는 짓이고 하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게 막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봐요. 우리 당에서 내세웠던 이 두 분의 대통령이 지금 사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막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국민들에게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갖다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우리가 이 사전은 해야 된다는 것이 내 지론이에요. 아주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이 통치하는 과정 속에 필요에 의해서 사면을 하는 건데 뭐 당에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한다는 게 그거 나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